근데 이거 진짜로 모르고 먹으면 몰라.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상이가 먹는 사료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서 스텔라인 추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새상이 사료 라인업에 얼마 전에 추가된 곤충 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료 라인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하나의 사료만 꾸준히 먹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왜 제가 사료 라인업이라고 하냐면 저는 순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급여가 뭐냐면 잘 먹는 사료를 몇 개 골라놓고 이거를 바꿔가면서 주는 건데요. 순환급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AAFCO나 좀 공인된 곳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의 구성이나 이런 게 고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먹으면 뭐가 하나 좀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는 기호성이에요. 새상이는 미식견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먹으면 나중에는 아, 또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순환급여를 결정했습니다. 퍼피는 순환급여 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장이 완벽하게 이렇게 자라나지 않고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라서 퍼피들은 순환급여를 했을 때 설사를 하거나 좀 물음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 들어보셨죠? 이제 사료 바꿀 때 퍼센테이지 조금씩 바꿔가면서 가라. 이게 사실 퍼피들한테는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장이 다 자란 성견들은 이걸 바꿔가면서 해도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일 단백질로 가는 게 확률상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환급여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새상이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도 없고 미식견에다가 똑같은 것만 계속 주면 이 기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곤충 사료를 라인업에 한번 넣어봤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특히 유럽 쪽에서 곤충 사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충 사료라고 하면 처음에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무슨 곤충으로 사료를 만들어? 아, 우리도 막 먹는 걸 왜 강아지한테 먹여? 라고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었는데 아, 이거 이유를 좀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괜히 곤충으로 먹을 걸 만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친환경입니다. 네, 아주 친환경적이에요. 우리 지금 잘 모르고 살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구 온난화죠. 그리고 그 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온실가스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온실가스 하면 가장 먼저 뭐 생각나세요? 공장에서 연기 나고 뭐 차들이 온실가스 내뿜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축산업입니다. 축산업. 되게 웃긴 게 소, 돼지 이런 친구들이 방구 끼고 트름하는 그때 나오는 이 메탄가스가 진짜 지구 온난화를 좀 심하게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래서 이 연구 자료를 봤더니 보통 곤충에서 같은 무게의 단백질을 얻어내는데 소에서 얻어낼 때보다 100배 낮은 CO2 배출량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자원을 생각할 때 특히 먹거리에서 이 곤충 단백질이 우리의 대체 단백질원으로 뭐 우리뿐만 아니라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대체 단백질원으로 상당히 지금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꼭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땅도 있어요. 사실 우리 땅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축산업을 하는데 되게 많은 땅들이 쓰이죠. 그래서 이 면적 같은 경우에도 1톤의 단백질을 얻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20스퀘어미터, 돼지 같은 경우에는 5스퀘어미터, 닭 같은 경우에는 한 4.5스퀘어미터인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1.5스퀘어미터만 있으면 됩니다. 소보다 거의 한 12분의 1에서 13분의 1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물 사용량도 훨씬 적습니다. 물 사용량도 훨씬 적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도 아주 줄어들고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사실 소나 돼지의 오폐수들은 이걸 처리하는데 되게 많은 비용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만 곤충의 이런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되게 효과가 좋은 비료로도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소, 돼지, 닭의 기반으로 된 사료보다 곤충 사료를 반려견한테 급여할 때 환경 파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무리 친환경적이어도 그래도 조금 곤충이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곤충 사료가 각광받는 두 번째는 바로 건강에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영국 수의사협회에서는 1등급 프라임 소고기 스테이크보다 곤충 단백질이 반려동물에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양학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단백질이라는 건 결국엔 지금 소는 이렇게 좀 귀엽게 생겼고 곤충은 조금 징그럽게 생겨서 그렇지만 얘네들이 그 안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그 안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의 구성을 봤을 때 곤충 단백질이 다른 소와 돼지의 이런 단백질 구성보다 반려동물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흔한 다른 이런 뭐 육분을 이용하는 다른 사료들보다 이 곤충 단백질의 흡수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료 회사에서 이 곤충 단백질을 이용해서 강아지들의 고양이들의 사료를 만드는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게 심지어 연구 결과 제가 본 게 있는데 연세대에서 우리 사람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 곤충 단백질 식이를 줬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면역력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도 있어요. 이 곤충 단백질이 들어간 회복식을 줬을 때 훨씬 더 회복이 잘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곤충이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의 구성과 흡수율 같은 게 우리가 흔히 먹는 맛있게 먹는 소, 돼지 이런 단백질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어떤 정도냐면 곤충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료들을 보면 오히려 지방을 다 넣었어요. 고단백 저지방이라고 하면서 왜 지방을 더 추가했지? 라고 하는 건 워낙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적기 때문에 이걸로만 만들면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꼭 필요한 지방 있잖아요. 그 지방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반려동물들이 필요한 지방을 이렇게 추가를 할 정도로 정말 고단백 저지방 체내 단백질 흡수율과 실질적 체내 흡수율까지 봤을 때 다른 원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씩 다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러지의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특히 반려견의 알러지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건 단백질이고 단백질 중에 소, 돼지, 닭이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여왔기 때문에 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쉽게 그동안 접할 수 있었던 단백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작된다라고 하거든요. 오래 먹을수록 알러지가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알러지가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 사료 중에 노블 프로틴이라고 해서 그동안 먹지 않았던 단백질원을 먹여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보시면 예전에 나왔던 사료가 오리 사료, 캥거루 사료, 가끔은 토끼 고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곤충 단백질도 아주 노블 프로테인,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백질이기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낫다. 세상이 동생 같은 경우도 새동이 하얀색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있거든요. 그 친구는 닭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를 좀 써보다가 이번에 저랑 똑같이 이 사료를 먹여봤더니 이제 알러지는 당연히 곤충 단백질이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 우리 아이가 곤충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면 이걸 먹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 자체가 낮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뭐 첫 번째로 조금 추천드리면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 나는 조금이라도 나의 착한 소비를 통해서 환경에 이바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곤충사료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비건분들. 강아지 키우면서 비건 되신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또 모순인 게 강아지는 또 소, 돼지, 닭을 먹고 있잖아요. 육류 단백질을 안 먹으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걱정을 안 할 정도까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비건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비건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건강 때문에 소, 돼지, 닭을 먹고 있는 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으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도 곤충 사료 먹어요? 네, 세상이 곤충 사료 먹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제로 제가 안 해본 거,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세상이는 곤충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스텔라인 치이스가 기호성이 되게 좋고 저도 믿을 만한 사료라서 그걸 주다가 최근에 가끔 남기는 모습이 있길래 한 4-5개월 전부터 곤충 사료를 하나 추가했어요. 순환급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잘 먹어요. 이것도 나중에 스텔라인 치이스처럼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진짜 잘 먹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는 어떤 곤충 사료 먹어요? 세상이는 이 엔토벳이라는 곤충 사료를 먹고 있는데 진짜 집에서 먹고 있는 거 가져와 봤어요. 우선 제가 그 1편에서 사료를 고르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첫 번째, 영양소 균형. AAFCO나 페디아프 기준을 따라야 된다. 네, 근데 이 사료는 프랑스 사료이기 때문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어서 저는 우선은 통과가 됐고요. 두 번째, 신선한 재료.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곤충이 좋은 곤충 공장에서 나옵니다. 네덜란드의 정말 유명한 곳에서 지금 곤충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곤충이 많이 식자료로 쓰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곤충을 조금만 넣어놓고 곤충 사료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 곤충이 20%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고품질 좋은 곤충 사료다 라는 걸 들었었는데, 이 사료는 곤충이 30% 이상 들어가 있어서 또 괜찮았고, 곤충 이외에 다른 재료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이나 GMO 이런 거 쓰지 않고 유럽 내에서만 공수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신선한 재료도 저는 합격을 했고요. 세 번째, 기호성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가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어요. 정말 오독오독 씹어서 잘 먹고 있어서 당연히 네, 통과했고요. 네 번째 플러스 알파는 곤충 사료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좀 착한 소비하는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우선은 사료를 고르는 기준 이 네 가지에는 다 부합하는 사료입니다. 세상이한테 알맹이가 좀 큰데 이상하게 세상이는 큰 알갱이를 되게 오독오독 씹어먹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잇몸 자극도 될 겸 천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큰 알갱이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 봤더니 ASMR이 네, 엄청나요. 이거 보면 크긴 한데 알갱이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알갱이가 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애들 다 오독오독 잘 씹어 먹어봐요. 그리고 제가 먹어봤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육류 건사료들은 고기의 향미 때문인지 조금은 먹을 때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기분은 안 좋아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곤충이라고 얘기하면 곤충이라고 전혀 모르고요. 담백한데 고기 향 조금 나는 비스킷?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먹어볼까? 이거 사료 먹어보시면 아시는데요, 진짜 맛없는 사료 먹으면 눈물 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먹어봤을 때 맹맹한 비스킷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조금의 고기향, 오리 지방으로 지방을 채워놔서 약간 그런 가금류 맛. 이거는 제가 먹어본 건사료 중에 꽤 괜찮아요. 근데 먹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쵸, 세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한번 ASMR 해볼게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ASMR. 근데 이거 진짜로 모르고 먹으면 몰라. 곤충인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저는 강아지 사료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약간 고소한 밀 비스킷, 통밀 비스킷에 약간 고기 향이 첨가된 그런 느낌? 거부감은 없겠다. 근데 실제로 세상이가 먹을 정도면 중간 이상보다 조금 더 이상의 기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곤충 사료와 저희 세상이가 먹고 있는 곤충 사료 엔토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는 정말 환경에 관심이 많고 우리 반려견과 함께 조금이라도 이 지구에 이바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건강에 나쁘지 않고 더 건강이 좋으면서 동참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
좀 괜찮은 사료를 못 찾은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료도 잘 먹는데 금방 질려, 새상이처럼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곤충 사료 그리고 엔토벳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